28번째 포인트, 디자인 표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제의 성분으로는 염료, 안료, 전색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염료는 흔히 물갈미라고 하는 염료를 말합니다. 이 천이나 가죽 따위에 물이 잘 드는 성질이 있는 색소를 말합니다. 이 염료는 기름과 알코올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료의 종류에는 천연 염료, 합성 염료, 황화 염료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토피 등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보면 옷감에 염색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전색제는 페인트류 등에서 고체 성분인 알로를 밀착시켜 피막을 이루게 하기 위해 썩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전색제는 건성류, 보일류, 알키드 수지, 페놀 수지와 같은 합성 수지 등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잉크가 있는데, 이 잉크는 필기나 인쇄에 쓰이는 잉크로 색상이 있는 액체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표현 재료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각 재료의 장단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색연필은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죠? 이 스케치나 프리핸드 드로잉에 많이 사용되고, 재료로서 다른 채색 재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어떤 재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냐면, 이 수채 물감이나 파스텔과 혼용하여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신용 색연필과 수용성 색연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수용성 색연필의 경우에는 종이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뒤에 수채용 붓으로 그 위를 물칠을 하게 되면 수채 물감과 같은 번짐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텔 또한 여러분도 한 번쯤 써보셨을 것입니다. 이 색깔이 있는 가루로 막대 모양으로 굳힌 것을 말합니다. 입자가 곱고 불투명한 채색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파스텔은 대표적인 건색 재료로 부드러운 톤이나 배경 채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을 말할 때 이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데, 이 파스텔의 특징이 부드러운 채색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파스텔 작업은 파스텔 가루를 종이에 묻혀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가루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착액인 픽사티브를 뿌려서 정착하게 됩니다. 수채 물감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채 물감은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온 채색 재료가 되겠습니다. 물에 용해되는 아라비아 풀과 알료를 혼합해서 만들게 되고, 파스텔, 색연필과는 달리 대표적인 습색 재료입니다. 다양한 어떤 질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컬러는 수채 물감과 더불어 대표적인 습식 재료입니다. 현재는 수채 물감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컬러로 채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채색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크릴 물감은 합성 수지 중 아크릴계 수지인 에멀전을 사용한 새로운 물감으로 접착력이 강하고 건조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매직 마커는 유성 잉크를 사용하는 채색 재료로 신속한 처리와 생동감이 있는 터치에 의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발색이 좋아서 디자이너의 렌더링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어 브러쉬는 1893년 영국의 찰스 버득이 터크를 낸 채색 도구입니다. 흔히 피스라고도 하며 스프레이건, 호스, 컴프레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피스와 컴프레서 가격이 당시만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35만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이 피스 전용 잉크가 있는데 이 또한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 포스터 물감을 풀어서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피스는 스프레이건 위쪽에 잉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컴프레서로 공기를 분출하게 되면 이 잉크가 분사되어서 채색이 되는 방식입니다. 공기에 의해서 잉크가 분사되는 방식이므로 정밀한 부분의 채색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금속 등 빛 효과 같은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채색을 하는 툴 중에 바로 이 에어브러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표현 재료의 용도 및 활용 방법입니다. 이 목재를 표현하는 데는 주로 색연필과 파스텔, 매직 마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색연필은 목재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이 파스텔은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매직 마커를 이용해서 나무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의 표현에는 에어브러시, 색연필, 파스텔, 수채 물감, 아크릴 물감, 매직 마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브러시는 금속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재료로 금속의 양감, 반사 상태, 컬러 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색연필은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빛에 의해서 반사를 하게 되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텔은 반사가 약한 금속의 표현에 적당하고 수채 물감은 금속이 갖는 색채 농담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 아크릴 물감은 금속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색연필로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매직 마커는 반사가 강한 금속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유리의 표현에서는 수채 물감, 파스텔, 매직 마커, 에어브러시를 주로 사용합니다. 수채 물감의 유리의 표현은 유리의 질감을 표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곱게 펴지는 유리의 재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브러시는 유리가 투명하고 반사적인 표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표현은 이 파스텔과 필름 오브레이, 수채 물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스텔은 플라스틱 표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료이며 지우개와 포스터 컬러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필름 오브레이는 렌더링 기법에 사용되는 아주 특수적인 기법을 말합니다. 착색된 아트 필름이나 착색된 필름인 오브레이, 스크린 톤을 접착시킨 다음 매직 마커나 포스터 컬러 등으로 마무리하여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 필름 오브레이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투명한 제품의 렌더링 표현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채 물감은 플라스틱의 톤을 조절하여 채색하게 됩니다.